K뷰티의 올해 무대는 미국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보다 미국의 전망이 밝은 데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화장품 기업들의 주요 과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수출 다변화 차원을 넘어 미국에서 매출에 큰 비중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체력도 탄탄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K뷰티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사들은 오히려 씁쓸한 지난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으로 화장품의 수출 성장세가 집중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조정을 받은 겁니다. 4분기 실적 전망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지만 올해 분위기의 반전을 이끌 카드는 미국을 포함한 비중국 매출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오는 5월부터 자회사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반영되는데 매출의 90%가 해외, 그중에서도 절반이 북미에서 나오기 때문에 북미 이익 비중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색조 브랜드를 중심으로 일본 시장에 공을 들였고 미국에선 프리미엄 브랜드 더후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전 세계 화장품이 맞붙는 가장 큰 시장인데 한층 높아진 K뷰티의 수요와 위상이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중국만 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일단 많이 확대되는 영향으로 소비재도 같이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서구권에서도 좀 성장률이 돋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도 중국서 미국으로 21년 만에 바뀔 정도로 미중의 소비 추세가 역전된 대외적 환경 역시 이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꼽히는 화장품이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 과정에서 대형 화장품사들의 체질 개선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